친절한 성기자입니다. 오늘은 제가 미니 투자 레터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그동안 투자 레터의 타깃을 투자를 해보신 분들, 그리고 저와 함께 6개월에 1,000만 원 만들기를 하면서 이미 기본기를 다진 멤버들을 사실 기준으로 제가 하다 보니까 이렇게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주린이, 금린이들을 위한 그런 컨텐츠들을 많이 하지는 않았었어요. 바로 이후에 보내드릴 레터가 우량주들에 대해서 할 건데 꼭 이런 질문들을 하세요. 아, 근데 저는 주식계좌가 없어요. 아, 근데 해외 주식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꼭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미리 아주 기본적인 해외 주식을 하기 위한 몸 만들기 영상을 한번 찍어야겠다. 처음부터 하나하나, 네, 뭐 이렇게까지 설명을 하지? 싶을 정도로 여러분들한테 자세하게 설명을 한번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도 레터를 한번 보실게요. 오늘 내용은요, 평소보다 굉장히 짧습니다. 여러분. 해외 주식 못 만들기, 달러 싸게 사는 법. 제가 오늘 딱두 가지 얘기를 할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요, 이 우리가 해외 주식 투자를 하려고 하면 원화로 살 수가 없잖아요. 물론 이제 내가 원화를 매수할 수 있게끔 자동으로 이렇게 환전이 되게끔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증권사가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사기는 오늘 밤에 사지만 이 환전이 그 다음날 고시 환율로 되기 때문에 얼마 정도의 환율로 내가 이 주식을 살지에 대해서 가늠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증권사 계좌에 해당 통화를 넣어 놓고 그 해당 통화로 주식을 매입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뭐, 미국 주식은 당연히 달러로 사겠고요. 뭐, 중국 주식은 위안화로 사겠고요. 유럽 주식은 유로화로 사겠고요. 일본 주식은 엔화로 사겠죠. 네, 우리가 요즘에 가장 많이 하는 게 미국 주식이니까요. 저는 미국 달러를 어떻게 싸게 환전하는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우리가 아는 환율 우대는 여행 갈때 현찰로 뽑아 쓰는 걸 얘기를 해요. 근데 지금 우리가 하려는 거는 우리가 해외여행을 갈때 그렇게 환전을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하려는 거는요, 이 원화를요, 달러로 환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통화를 외화로 환전을 하는 거기 때문에 통장 내에서, 그러니까 내 계좌 안에서 환전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이때의 환율은 해외여행 하고 갈 때의 환율하고는 또 달라요. 이 현찰을 넣고 뺄때또 수수료가 붙거든요. 현찰로 뽑고 넣고 하는 게 아니라 내 통장에서 이동을 하는 건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방법은 증권사에서 하는 거예요. 제가 이 방법을 생각한 이유가 제가 지금 삼성증권 쓰고 있는데 환율이 너무너무 높아요. 그전엔 제가 해외 투자를 많이 안 했어요, 사실은. 최근에 이제 달러를 좀 바꿔가지고 이제 넣어놨는데 이 환율 차이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이것만 하더라도 상당한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번거롭지만 하게 된게 있습니다. 일단 환전을 싸게 한 다음에 증권사 계좌로 옮겨오는 건데요. 환전을 어떻게 싸게 할 것이냐? 은행에서 우대 환율을 해줍니다. 일단 우대 환율을 확실하게 해주는 데가 우리은행 그리고 신한은행이에요. 국민은행 같은 경우에는 우대 환율이 좀 낮습니다. 30% 정도.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같은 경우에는 50% 우대 환율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일단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주거래은행이 우리은행이기 때문에 일단 우리은행에서 원화 통장에서 달러 통장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려고 하면 또 해야 되는 게 뭐냐? 외화 보통 예금을 먼저 만드셔야 돼요. 일단 은행에 안 가고 통장을 잘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앱으로도 그냥 바로 외화 보통 예금을 만들 수가 있어요. 만들어는 집니다. 그리고 환전까지 할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뺄 수가 없어요. 외국환 거래 신고가 반드시 돼 있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번거롭더라도 한 번은 은행을 가서 외화 보통 예금 통장을 개설하고 거기에다가 달러를 보관해야 되는 거죠.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우리은행 앱을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리면은요.
이제 딱 앱에 접속을 하게 되면은 많은 탭들이 있어요. 외환 환전 탭을 클릭을 하게 되면은요, 환전을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요, 외화 이체를 선택하셔야 돼요. 환전은 그야말로 내가 현찰을 환전하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이 외화 이체라는 거는요, 원화 통장에서 외화 통장으로 이체를 하겠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가 원하는 환전인 거죠. 같은 은행으로 이체하냐, 다른 은행으로 이체하냐, 이게 나오거든요. 근데 나는 내 통장으로 내가 이체를 할 거니까 같은 은행으로 이체를 선택을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 은행 원화 통장에서 우리 은행 외화 통장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맨 처음에 500달러를 가져오겠다 또는 100달러를 가져오겠다, 이 외화 통장에 가지고 오고 싶은 그 금액을 입력을 해요. 그리고 난 뒤에 원화 통장에서 얼마를 빼올 것인지는 이 환율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때 적용받는 환율이 50% 우대 환율이 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환이 조금 좋을 때 환전을 하다 보니까 지금 환율이 그때 1117.35원이었어요. 1117.35원이니까 이 100달러를 입금하기 위해서 내가 원화 통장에서 얼마를 빼야 되느냐? 121만 7,350원을 뺀 거죠. 이렇게 내가 은행 통장에서 외화 이체를 해서 달러를 외화 통장에 넣어놨어요. 이게 1단계가 끝난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이걸 다시 증권사로 보내야겠죠. 근데 이 증권사로 보내려고 하면 다이렉트로 보낼 수가 없어요. 증권사에서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외화를 받을 수 있는 가상 계좌를 하나 발급받아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은행에서 보내는 거니까 여기에서 가상 계좌도 우리 은행으로 만들면 되는 거죠. 만약에 여기는 우리 은행인데 뭐 여기는 신한은행이다 이래 버리면 저는 수수료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왕이면 같은 은행으로 개선을 해서 수수료를 최소화하는 게 좋겠죠? 이렇게 개설을 하고 난 이후에 100달러로 환전을 했잖아요. 이 100달러를 바로 증권사로 쏘게 되면 이거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은행 계좌로 보내지만 그게 결국에는 증권사로 입력이 되는 거죠. 제가 바로 보내봤는데 그랬더니 바로 딱 입력이 되더라고요. 100달러가 입금이 됐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환전 수수료가 비싼 증권사를 기존에 이용하고 있는 고객들이 할수 있는 아주 번거로운 방법이에요. 증권사 개설을 되게 잘하셔야 되는 게한번 증권사를 개설하잖아요. 그럼 바꾸기가 여간해선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증권사들이 계속 신규 고객을 유치하려고 많은 이벤트들을 하잖아요. 사람의 심리상 한번 거기서 거래를 시작하면 웬만큼 뭐 불편해하거나 웬만큼 큰 어떤 그런 욕구가 있지 않는 이상은 잘안 바꿔요. 그러니까 처음에 개설을 하실 때 환율 우대가 되는 증권사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뭐 환율 우대되는 증권사들이 시기별로 조금씩 다른데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대신증권이에요. 대신증권 같은 경우에는 각종 유저 인터페이스가 잘돼 있어서 이제 쓰기 되게 편하게 돼 있어요. 환율이 95%까지 우대가 되는 거죠. 근데 조건이 있어요. 500만 원 이상 환전을 하면서 오후 4시 전까지 해외 데스크 쪽이나 안 그럼 영업점으로 연락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네, 키움도 사실 이 해외 주식 거래가 95%까지 환율 우대 서비스가 있어요. 네, 주변에서 많이 얘기하는 거, 그리고 저 또한 많이 겪었던 게 뭐냐면요. 요즘에 증권사에 전화가 안 돼요. 제가, 1시간 정도까지 돌리면서 그냥 내비두고 있었는데 그때까지 통화가 안된 적이 있어요. 요즘엔 사람들이 증권 거래를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고객 센터가 완전 마비 상태라니까요. 키움 증권 특히 연락 안 돼요. 너무 불편합니다. 근데 대신증권이요? 연락 잘 돼요. 특히 해외 거래로 하잖아요. 제깍제깍 받아요. 이런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키움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한번 또 해외 거래할 때 먹통 돼가지고 그 고객들한테 한번 보상해 준 적도
것도 있거든요. 요즘에는 이제 너무 많이 그 거래가 발생하는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에러가 나요. 이 서버가 뒷받침되지 못하는지 뭐가 문제인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그래서 키움은 일단 추천을 하지 않고 대신증권에서 만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이 방법 또한 굉장히 간단합니다. 일단 기존에 국내에 대신증권 계좌가 있다라는 걸 전제로 하고요. 앱으로 바로 가설 가능해요. 일단은 뱅킹 서비스로 들어가신 다음에요. 뱅킹 서비스에서 뭐를 하느냐? 계좌 거래 신청으로 가신 다음에요. 상품 계좌 개설로 가세요. 그러면 상품 계좌의 종류가 해외 선물, 펀드, 연금 저축, 뭐 CMA, 해외 증권, 외화 증권 매매 뭐 이런 것도 있거든요. 거기서 해외 증권 딱 클릭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너가 어느 나라를 거래할 거냐? 이렇게 나와요. 미국, 중국, 홍콩, 일본 이렇게 나오죠. 근데 대신증권이 사실은 거래를 할수 있는 국가 자체가 많은 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주로 하는 데가 요 3군데 정도니까. 요 3군데 정도가 지금 현재 돼 있고, 그리고 해외 주식 거래를 하려고 하면 또 이제 실시간으로 시세를 보려고 하면 그것도 돈을 내야 돼요. 아우, 정말. 근데 이건 또 이제 처음 하는 고객들한테 한 달간 시세를 무료로 보여준다. 그래서 이제 미국 증시 선택을 하면 바로 네, 이렇게 쉽게 간단하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두 가지 준비만 마치시면은요, 일단 해외 주식을 할수 있는 일단 기본적인 어떤 준비가 다 끝난 거예요. 네, 이렇게 오늘 미니 투자 레터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라고 하면 주변에 친절한 성기자의 투자 레터 널리 널리 알려주시고요.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이라면 요 밑에 제가 또 고정 댓글 달아드릴 테니까 이메일 성함 넣으시면 됩니다. 그럼 오늘도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